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한과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올해도 가족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아주 풍요롭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우 김고은입니다. 더운 여름이 가고 드디어 선선한 날씨와 함께 즐거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지금 방영 중인 작은 아씨들도 함께 즐겨주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문지우입니다. 2022년 민족 대명절 추석이 밝았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작은 아씨들도 보면서 연휴를 알차게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작은 아씨들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한유진입니다. 여러분,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밝았습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몸도 마음도 성성해지는 건강한 한가위 되시길,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해피 추석! 안녕하세요, 배우 박혜수입니다. 2022년 민족 대명절 추석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평안하게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 또 넷플릭스 수리남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호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 멘탈코치 제갈길 방영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배우 홍아영입니다. 기분 좋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민족 대명절 추석 한가위가 밝았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드라마도 보면서 힐링하려고 하는데요.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시작하는 TVN 드라마 멘탈코치 제갈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조봉래입니다. 명절 사랑하는 친지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종혁이라고 합니다. 민족 대명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가올 가을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소희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가 밝았습니다. 네, 여러분, 올 추석에도 가족분들과 맛있는 거 드시면서 편안한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석 지나고 개봉하는 달이 지는 밤 영화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배우 이진욱입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시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박성훈입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명절 맞아서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추석. 해피 추석.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추석인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연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럴게요. 안녕!